오늘 저는 40여 년 동안 몸담고 일구어왔던 민주당을 떠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소불위의 이재명 대표를 가감없이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위 10% 통보를 받았고 지금까지 제가 민주당에서 일구고 싸워온 모든 것들을 다 부정당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러한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은상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느냐며 심도 있게 토론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아부해야 이재명 대표에게 인정받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만 고민하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을 향한 다양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찬양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는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고통받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 함께 한꺼번에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의원들이 민주당에 대한 애착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차례차례로 탈당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형태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당 고려하는 의원들의 지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몇 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진행되는 걸 지켜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